주말 아침 이른 시간부터 화장실에 불이 켜진다. 모닝 분노의 양치질의 주인공은 메조미. 아빠 우리 이제 대결하자. 알고 보니 먼저 일어나 일을 하고 있던 아빠가 양치하고 오면 놀아준다고 약속을 한 모양이다. 불부터 키고 놀아. 어둠의 자식이야? 그때 그 시절 선생님들이 자주 하시던 멘트를 여기서 듣게 될 줄이야. 아무거나 안 잡아? 클레이를 이용해 두 개의 작품을 만들어 누가 더 잘 만드는지 겨뤄보는 놀이라는데 짠! 눈사람 완성! 이건 조랭이 떡이야. 극한의 가성비로 두 개를 뚝딱 만들고는 만드세요? 메조미가 다 만들 때까지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고 온 남편이다.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와 메조미가 다 만들 때까지 기다리기 심심했는지 메조미의 잠옷을 가지에게 입혀주는 모습. 그 뒤 일어난 내가 가지를 보고 어이없어서 웃었는데 이쁘지? 아끼는 가지를 건든 사실을 지금 알아챈 메조미. 자기 동생인 가지를 괴롭히지 말라며 가져가는데 가지에 너렇게 안 내려가니? 베갯잎에 가지를 쑤셔넣는 메조미. 야 가지 동생이라며. 어 왜? 가지 터주는 거잖아. 분명히 얼굴부터 넣었던 것 같은데. 동생 생기면 안 되겠다. 예전에 한창 동생 가지고 싶다고 졸라대던 메조미였는데 그때 흔들리지 않길 잘한 것 같다. 진짜 잘한 것 같다. 이제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주방으로 왔는데 나팔이 미쳐버리겠네. 잡은 줄 알고 바로 물에 씻었는데 못 잡았다. 아빠 나 날파리 좀 잡아봐. 여기 날파리 너무 많아. 내가 잡을게. 같이 잡아보려고 와봐. 날파리 잘이야. 쉬쉬. 어? 왜? 쉬쉬. 아빠 내가 부인하면 아빠한테 줄게. 라고 하며 아빠에게 전기파리채를 건네주는 메조미. 연습을 해놔야 되나? 저렇게 연습해놓고 단 한 마리도 못 잡은 건 안 비밀이다. 아무튼 그 뒤 사이좋게 아침밥을 먹어놓고 갑자기 이불로 다투기 시작하는 두 사람. 결국 힘에서 밀린 메조미가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내 도움으로 간신히 아빠를 몰아내고 문을 잠그는데 성공한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마까지 내쫓아버리는 모습에 웃음이 터져버렸다. 그렇게 문 뒤에서 대기를 하는 메조미. 인기척이 없자 아빠가 갔나 싶어 문을 열어보는데 손에 땀난 거 봐. 아무튼 그 이후도 정신없이 놀다가 주말이기도 하니 미뤄왔던 옷장 정리를 하기로 했는데 한창 정리하다 말고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는 남편. 그러더니 어디선가 커버를 가져와선 쇼파를 덮기 시작한다. 곧이어 메조미 방으로 들어가 메조미를 데려오더니 어? 이게 뭔? 아마도 옷장 정리 중에 발견해버린 듯하다. 밖에서 나는 불길한 소리에 서둘러 거실로 나가보는 나. 뭔데? 아무것도냐. 맨날 투닥 때도 사고 칠 때만큼은 손발이 참 잘 맞는 부녀다. 뭐 하는데? 아. 이거 씌웠어? 살기 위해 쇼파 커버 씌운 걸 강조하는 아빠와 눈치라고는 1도 없이 춤을 추고 있는 메조미.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현실 3D 공포 영화. 나도 한번 풀어볼래.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니 그냥 즐기기로 했다. 엄마는 치워. 아니 너네가 치워. 한바탕 난리 후 잠시 볼일을 보러 혼자 외출을 했는데 엄마 오기 전에 문 앞에 숨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너가 여기 이렇게 숨어있고? 어? 아니면 아빠는 여기 있어? 그래서 우리 둘 다 이렇게 우와 하는 거야. 얌전하게 TV 보며 기다리는 줄 알았더니 그럼 그렇지. 이내 내가 돌아오고 빛보다 빠르게 자기 자리로 달려가는 두 사람.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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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제명에 못 산다. 장난칠 땐 우리 편, 혼날 땐 남의 편인 두 사람이다. 예이. 예이. 아, 나 애 떨어질 뻔했잖아. 누구예요? 어? 나 겨 제모해줘. 갑자기? 그래. 옷장을 정리하다가 왁싱기기를 발견해서 남편에게 겨드랑이 제모를 맡기게 되었는데 우리가 빨리 그만 털어. 괜찮아. 아 그만. 내가 미쳤지.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걸 그랬다. 힘을 애매하게 줘서 왁스가 떨어지다 끊겨버렸다. 엄마 내가 아, 알았어, 알았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입으론 미안하다는데 눈으로 웃고 있는 저 얄미움. 또 중간에 끊겨버렸다. 얇게 했나 봐. 야 엄청 많이 뽑았어. 아 진짜 아파. 두고 아, 보자. 반드시 똑같이 복수해주마. 겨드랑이가 부었어. 겨드랑이가 부었으면 부드러니네 이제. 아우 열받아.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시끌시끌하다.